세로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. 이 내년에 가장 네네. 운세가 좋은 분들 알아봤는데 네. 이번 시간에는 좀 반대로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분들. 네. 네. 이분들 운세를 좀 알아볼 텐데 네.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네. 선생님께서 네. 이분들 좀 선정해 주시고 네. 왜 그렇게 뽑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제일 기본적으로 내년 2024년에는 나가는 삼재의 해예요. 날 삼재. 그래서 삼재는 3년 하고도 나가는 1년 총 4년을 치는데 내년이 그 마지막 1년 나가는 해인데 3년 동안 삼재는 나는 타지 않았어 하는 분들도 마지막 1년에 훅 쳐요. 그래서 나가는 날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쥐띠, 용띠, 원숭이띠는 조심을 하여 차야 되는데 이때는 새해 초에 항상 이렇게 무속인 집이나 어디든 가셔서 홍수마귀 혹은 액마귀를 꼭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. 특히나 49살 되는 용의 띠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 갑작스러운 건강 조심에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. 정말로. 정말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 영상 보는 분들은 필히 이거는 미리 아마 건강검진을 하셔도 못 찾을 경우가 많아요. 제가 방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어떤 병 같은 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 좀 급속도로 갑자기 그렇죠. 네, 갑자기 발현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사고 수가 들 때는 미연의 방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라 그래요. 미연의 방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수라서 이거는 필히 맞고 가셔야 돼요. 이거는 인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실 거예요. 아홉수에다가 날삼재가 격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이런 분들은 액막이나 뭐 아니면 연초에 삼재풀이 네, 이런 분들 정말 필요해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번 알아볼게요. 그리고 36살 89년생 뱀띠분들 이분들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 어떤 망신수나 누가 나를 탓하고 근데 결국에는 본인 탓이 아니지만은 내 탓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지 몰라요. 그래서 다 놓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내년에 2025년에 37이 되는 대성주의 운이 들어올 때 준비 단계라고 보셔야 돼서 이때 마음을 잘 추스리고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. 그래서 일단은 24년에는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. 사람을 만날 때도 사인을 할 때도 도장을 찍을 때도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뭐 최악의 경우에는 깜빵에 들어가셔요. 그 정도로 안 좋은 세상이죠. 네. 관제가 아주 세게 낀 분들도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혹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액막이나 삼재풀이 같은 게 이 관제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잘 넘어가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되나요? 사람마다 틀려요. 근데 이미 관제가 세게 낀 사람은 홍수막이나 액막이로 다 돼요라고 말씀 못 드려요. 그건 사기죠. 그것도 그러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럼요. 이미 관제가 다 들어찼는데 홍수막이를 한다고 그게 다 소멸되진 않아요. 아 그러면은 그 관제가 오기 사람마다 틀려요. 네. 네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 나이 때 또 알아볼게요. 그리고 79년생 46대는 양띠분들 이분들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못 일어날 수 있어요. 앉은 자리에서 앉았던 자리에서 못 일어날 경우가 아주 허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그란 거 들면서 네 바퀴 움직이는 거를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바꾸던가 아니면 갈아치우던가 한 번은 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. 그럼 차를 그냥 차라리 새로 사거나 하는 게 더 나아. 그리고 있잖아요. 여름에 물 있는 데 가면 큰일 사다 낼 사람이 또 있어. 그래서 조심해야 돼. 차 사고 물놀이 사고 이런 것들. 그리고요. 깜짝 놀랄 일이 많아. 이게 이 사람들이 양띠들이 좋은 쪽으로 깜짝 놀랄 일이 아니죠. 네. 안 좋은 쪽으로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고 울게 많아요. 미안한데 나 나오는 대로 말해.
그래서 깜짝 놀래고 눈물 흘릴 일이 많아.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이분들이 가장 안 몰라, 좋고,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.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인들이 좀 만약에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좀잘 조심을 해서 넘어가야겠네요. 그러게요. 그러면 또 마지막 나이대 분들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69년생, 56살 되는 닭띠분들, 이분들 억하고 넘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응? 특히나 혈압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항상 뒤를 보고 다녀요, 뒤를. 뒤를 보고 다니고, 그리고 내거 누가 강탈한다고 가는 것도 있어, 구수두.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. 칼 들어오는 사고 수도 있어. 칼이 들어온다고요?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진짜 칼 같은. 그래요. 조심하세요. 그래서 56세인데 내 몸에 이미 칼자국이 있고 험한 일 하시는 분들 있죠. 이분들 조심하세요. 정말이에요. 옆구리 조심, 등 조심, 여기 뒤통수 조심이야. 알겠습니다. 아, 이분들 역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고인데 그런 사고를 좀 조심을 이내 하셔야겠네요. 사고죠. 오늘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을 좀 알아봤는데, 금전도 조심해야 되고, 관제도 조심해야 되고, 몸도 조심해야 되고,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그래도 남은 한해잘 마무리하시고, 내년 잘 출발하시라고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안 좋은 게 미리 보여서 말씀드리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정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자 개인이 맞게 맞고를 가세요. 그러지 않으면 이미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. 그러니 잘 판단하셔서 옳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드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